사표를 전달하겠습니다. 호명받으신 기업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2022년 11월 1일 김해시장 홍태용. 시간 조금만 끌어주세요. 하나 둘. 시장 홍태용. 감사합니다.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.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.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있습니다. 지난 4일 정례제의를 개최해 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의원,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일할 맛 나는 신나는 직장을 당부드립니다. 지금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또 뭐 경남연구원이나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도 모시고 또 각 관련된 대학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고 이렇게 굉장히 분야 후에 일들은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고 바라는 자체에 가서 저 허락을 받든지 그분들하고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. 그 뭐 특별한 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뭔지 물어보시나요? 그런 생각을 잊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고향 항상 제가 배니까 뭐 행정 얘기는 업무도 있지만 또 민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담당자가 안 된다는 것은 시장 이런 이제 보고를 받는데 그지 그 앞에 산타 디지털화되고 또 여러 가지가 진행하겠습니다. 하나 둘 예 하나 잠깐 예 잘하겠습니다. 아니 시장님만 이러 하시는데 다 같이.